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205번 지문과 20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205번 지문은 J.K.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On Being in Love죠. 사랑에 빠지는 것에 관하여라는 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보시면 You've been in love예요. 그리고 of course죠. 물론. 그렇죠. 물론 You have been in love인데 여러분 be in love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be in love 다음에 여기에 with가 나오고 사람 somebody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예요.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fall이 되죠. fall을 써도 됩니다. fall in love with somebody. 그렇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다. 자, 너는 물론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가 되겠죠? 예, 현재 완료에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도 있고 경험도 있고 완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험으로 해석하면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너는 물론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 If not 아니라면 여기서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콤마를 써주면 좋겠는데 아니라면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없다면 You've got it to come이 돼 있어요. 이 have got 아시죠? have got. have got은요, 여러분 그냥 예, 그냥 have 정도로 아시면 돼요.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때이 have to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뭐랑 같아요? have got to하고 같죠? have got to. 예, 그러니까 have나 have got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You have it. 여기서 it은 뭐예요? 예, it은 바로 예, 사랑이겠죠. 예, 그 사랑. 자, 너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오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너가 만약에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오게 해야 된다. 그 사랑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Love is like the measles. measles는 이제 이게 홍역이죠, 홍역. 예. 그래서 사랑이 홍역과 같대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모두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죠? go through는요, 얘는 겪다라는 뜻으로 suffer from이랑 같은 뜻이죠. suffer from. 자, 우리 모두는 그것은 여기에서 홍역을 말하겠죠? 홍역을 겪어야만 하죠. 자, 그리고 also like the measles, 홍역처럼, 그쵸? 또한 홍역처럼 우리는 그것을, 그쵸? 그것을 only once예요. 딱한번 그것을 걸린다, 그쵸? 예, 딱한번 그것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홍역에다가 비유했죠. 홍역이 제가 홍역을 잘 몰라요. 배경 지식이 좀잘 없어 나오는데 아마 한번 걸리나 봐요. 딱한 번. 근데 이제 그것처럼 사랑도 딱한번 걸린다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We never sicken. sicken 하게 되면 이게 병이 나다죠. 앓다요, 앓다. 우리는 결코 병이 나지 않습니다. 앓지 않습니다. 뭐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병을 앓지 않아요. 몇 번? 두번 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한 번만 홍역처럼 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자, 큐피드죠. 큐피드는 스펜드 사용하죠. 뭐를요? 두 번째 화살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놓으니까. 어디에다가? On the same heart. 같은 그 마음에 두 번째 화살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큐피트가 이 마음에다가 한 번만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큐피트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홍역 이야기 나왔죠. 사랑은 딱한번 그렇게 빠지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Love's housemaid예요. 이 사랑의 이 housemaid 하게 되면은 집에서 일하는 하녀죠, 하녀. 그쵸? 메이드가 그 여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하녀가 뭐예요? Our lifelong friend죠. 우리의 평생 동안의 친구들이래요. 사랑의 하녀들이. 그쵸? 예, 그게 이제 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칠하고 시작하면, 자, respect, 존경이죠? 그쵸? 그리고 admiration, 이거는 뭔가 경탄하는 거죠. 경탄하는 거. 그리고 affection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애정이죠? 애정.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our doors가 나오고 may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겠죠. 그리고 동사구가 may always be wrapped open이죠. 이게 지금 동사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이 언제나 열린 채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자, for 다음에 뭐뭐를 위하여죠. 근데 뭐뭐를 위하여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갔어요? 이 뭐뭐를 위하여 이 for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전치된 겁니다.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이 그렇죠? 우리의 문이 언제나 열린 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를 위해서? 바로 존경과 그리고 경탄과 애정을 위해서 우리의 문이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서 열린 채로 그렇게 언제나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들은 뭐예요? 리스펙트랑 어드마이어레이션이랑 어펙션이죠. 이것들의 가장 위대한 슬래셜, 그죠? 이게 천상의 하늘의 이런 뜻이죠. 이러한 천상의 마스터, 주인이죠, 주인, 그렇죠? 주인. 예. 이러한 것들의 천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문맥을.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녀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의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녀들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 리스펙트나 이러한 경탄 그리고 어펙션 같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바로 하녀야. 그럼 얘네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사랑이죠. 그래서 their great celestial master. 이 master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이 존경과 경탄과 그리고 이 애정과 같은 것의 위대한 천상의 주인은 바로 사랑은 그렇죠? In his royal progress예요. 그의 왕적인 어떤 progress는 전진하는 거죠. 왕적인 어떤 그런 행진 정도, 행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났겠네요. 전진 또는 진행, 진보 이게 progress니까 바로 그 사랑의 왕적인 그러한 어떤 행진에 있어서 자, pay one visit인데 이 but이 붙었죠. 이거 but은 여기서 올리죠. 단지 딱한 번만 방문한다요. 뭐뭐를 방문하다 할때 pay a visit 이렇게 씁니다. 위에다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뭔가를 방문하다 할때 pay a visit 이게 방문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주인인 바로 이 사랑은요, 단지 딱한 번만 방문하고 그리고 떠난대요. 두번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딱한 번만 사랑에 빠진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cherish. 소중히 하다죠? 그리고 우리는 매우 매우 fond of. be fond of도 like죠? 무엇을 좋아하다죠? 매우 매우 좋아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다시 사랑하지는 못한대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막 되게 많이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랑은 딱한 번이죠. 결코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요, is a firework예요. firework가 저거죠? 그 폭죽 같은 거죠? 폭죽 같은 거. 불꽃놀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폭죽 같아요. 여러분, 폭죽도 어떻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반짝거리고 마는 거잖아요. 두번안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떤 폭죽이냐? once, 그쵸? 한 번. in its time. 바로 그것은 바로 폭죽이죠. 폭죽의 시간에 있어서 딱한 번만 flashes. 바로 flashes는 뭐예요? 번쩍이는 거죠. 딱한 번만. heaven world죠. 이게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또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왜 천국을 향해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까 전에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 나와 있듯이 바로 천상의, 그죠? 천상의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heaven world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서 괄호 닫아야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폭죽과도 같은데 그 폭죽이 어떤 폭죽입니까? 한 번만, 그쵸? 그 폭죽의 시간에 있어서 딱한 번만 번쩍이는 거죠. 그쵸? 하늘을 향해서. 바로 천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미디얼이죠? 미디얼. 미디얼 라이크니까 이거는 이제 유성 같은이죠. 유성 같은, 유성처럼 그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폭죽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것이 또 블레이즈. 블레이즈도 뜻이 눈부시게 빛나다는 뜻이죠. 예, 얼마 동안?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눈부시게 빛나요. 자, 그리고 이때 이게 동사죠. 얘가 동사 1번입니다. 왜냐면은 둘 다 위에 S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 light 같은 경우도 비추다의 뜻이 있죠. 비추다. 근데 뭘로 비춥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를 비춰요? The whole world minis죠. 아래에 있는 전체 세상을 비춘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이죠, 밤. 어떤 밤이에요? Of our sordid예요. Sordid는 더러운 또는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commonplace. Commonplace는 여기에서 어떤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일, 다반사,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 더러운 일상의 밤이 close in, 이거 동사죠? 이게 다가오다의 뜻이에요. 그 주변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리고 다 타버리고 난 케이스, 그쵸? 다 타버린 그러한 케이스가 falling back to earth예요.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다 타버린 케이스가 바로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이 lie useless예요. 쓸모없게 그렇게 놓여있는 거죠. 쓸모없게 되는 거죠. 이때 lie는 이형식 동사죠. 그쵸? 이때 이거는 보어고. 쓸모없게 되고 그리고 uncalled for 이것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는 대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살핌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예, 다 타버린 케이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쓸모없고 그리고 보살핌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서히 smoldering. smoldering 하게 되면은 이것도 뭐예요? 이게 불꽃이 없이 타는 겁니다. 불꽃이 없이 이렇게 숯 같은 거 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타서 그 다음에 into는 상태 변화의 into죠? 뭐가 돼요? 제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아니 또한이 아니네요. 이건 투투형법이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칠해놓을게요. 예, 아주 깁니다. 여기까지.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죠.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깨끗한 빛이어서 그래서 오래 탈 수가 없다. 어디 사이에서? 바로 noisome gases죠. noisome은 아주 역겨운 겁니다. 역겨운 그러한 이 가스들 사이에서 오래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는 어떤 가스예요? 우리가 숨쉬는 가스죠. 우리가 숨쉬는 아주 그 역겨운 가스들 사이에서 오랫도록 타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퓨어한 그러한 빛이죠. 사랑이. 그러나 before it is choked out이죠. 자, 그것이 질식되어지기 전에, 그쵸? 질식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may use it.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뭐로써? 횃불로써죠. 뭐하기 위한 횃불이에요? ignite 하게 되면은 뭡니까? 점화하는 거죠. 뭘 점화해요? cozy fire of affection이죠. 애정의 아늑한 불을 ignite. 바로 점화할 그러한 횃불로써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직역을 해드렸는데, 예.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해설지가 다 있으시죠? 책을 다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 해설지들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댓글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20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자 206번은 또 바로 본문부터 볼게요. 자, when I returned home이죠. 예, 내가 집에 되돌아갔을 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고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나는 뭐 했어요? knew,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습니까? 데디아를 알게 됐죠. 예, 데디아. 데디아의 주어가 예, permanence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영속성이죠. 영속성. 그리고 continuity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속되는 거니까 뭐 계속성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언론이 뒤에 붙었네요. 그러니까 영속성과 계속성만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굳이 콤마를 쓰지 않고 여기 그냥 end 써주고 그리고 언론 붙여도 상관없는데 그죠? 아무튼 여기가 지금 대절 안에 주어 부분이죠. 그쵸? 자, 영속성과 계속성만이 그쵸?
was what I wanted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대요. 내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뭐가 아니라 not the glittering life죠. glittering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눈부신이죠. 눈부신 찬란한 눈부신 삶이 아니라 뭐에 뉴욕에 그리고 워싱턴에 그리고 또 뭐가 아니라 not the intellectual life죠. 지적인 삶 뭐에 대학들의 지적인 삶이 아니라 그죠? 내가 원했던 것은 뭐다? 영속성과 계속성만 그쵸? 이것만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이 what부터 시작해서 문장이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네. 야, 이게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여섯 줄, 일곱 줄 지금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래서 이 206번 지문이 진짜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면은 최고 난이도예요. 이게 최고 난이도의 원서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긴 호흡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구조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분이실 거예요. 일단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what I wanted죠. 이게 명사절 주어죠. what이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was 뭐였다? a piece of land예요. 어떤 그 한 조각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서 이 한 조각의 땅 이거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Which I could love passionately. 이게 이제 랜드를 한번 설명해 주죠. 그리고 또 which가 또 붙어요. Which I could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cultivating, cherishing, and improving. 이게 이제 한번 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A piece of land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일단 which 1번, 그쵸? 그리고 which 2번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위치 있죠? 예. Which I might live together, perhaps with my own feeling for it to my children, who might in time leave it to their children. 여기까지가 또 몇 번, 이게 세 번째 형용사절. 그쵸? 위치예요. 그쵸? 이게 다 지금 뭘 꾸며준다, 먼저? 이게 다? 예, 이게 다 지금 앞에 있는 piece of land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피스 오브 랜드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그쵸? 또 피스 오브 랜드가 이렇게 피스 오브 랜드가 또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어 피스 오브 랜드가 이렇게 수식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피스 오브 랜드를 한 번 더 말한 다음에 뒤에 또 수식어가 붙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요 내용과 요 피스 오브 랜드와 그리고 요 피스 오브 랜드는 동격으로 지금 써준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 한 조각의 땅이고 이러한 세 개의 형용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한 조각의 땅인데 그 땅은 바로 또 한 조각의 땅인데 어떤 땅이냐? 뒤에서 또 꾸며주겠죠. 뒤에서 또 이렇게 upon which가 꾸며줍니다. 예, 요 절이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디까지죠? 이것도? 아, 이것도 엄청 길죠. 예, 여기까지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한 조각의 땅인데 자,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I could love passionately.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땅. 그쵸? 예, 이게 첫 번째 지금 하나 끝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땅이냐? Which I could spend the rest of my life. 나의 삶의 나머지를 쓸 수 있는 땅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경작하는 거, 그리고 소중히 하는 거, 그리고 개선하는 거. 그쵸? 요런 거에 있어서 내 삶의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땅.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그리고 또 어떤 땅이에요? 내가 leave, 남길 수 있는 땅이에요. 그쵸? 자, 뭘로 남길 수 있는 땅입니까? together with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together with 하게 되면은 뭐 뭐뭐와 함께 정도가 되겠죠. 아마도 뭐뭐와 함께, 아마도 뭐뭐와 함께. 뭐와 함께? 나 자신의 감정, 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것은 뭐예요? 땅이죠.
그 땅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감정, 이것과 아마도 함께 내가 남길 수 있는 땅이죠. 근데 누구에게 남겨요? To my children이죠. 나의 아이들에게. 그쵸? 나의 아이들에게 정말 그 땅에 대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서, 그쵸? 감정과 더불어서 내 자녀들에게 이 애틋한 나의 땅, 그쵸? 나의 감정이 담겨 있는 이 땅을 my children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땅.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my children을 또 뒤에서 후 이어가 꾸며주죠. 근데 이 children은 누구예요? Might in time 걸어 묶어야겠죠. 또 얘네들이 in time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이윽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죠. 미래에 might live 그것을 바로 그 땅을 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이 아이들에게 이 자기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과 더불어서 이 땅을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이 piece of land예요. 여기까지 됐죠.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동격으로 한번더 piece of land를 말한 다음에 이걸 또 설명해 주죠. 뒤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그땅 위에서 내가 might leave 남길 수 있는 거죠. 뭐를요? 마크는 뭐예요? 흔적이죠. 흔적 그리고 자국이죠. 자국 어떤 흔적과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뭐에 대한 나의 캐릭터 어떤 성격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나의 ingenuity, 이거는 뭔가 재주나 독창성 같은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my intelligence, 나의 어떤 지성. 그리고 my sense of beauty, 미적 감각, 나의. 그쵸? 이러한 것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 위에, 그러한 어떤 이 땅의 한 조각의 땅. 그쵸? 자, 그런데 이 나의 아름다움의 감각, 미적 감각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뭐래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캐릭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아마도 the only real immortality예요. 바로 진정한 불멸생에 대한 거. 그렇죠? 불멸성, immortality. 이 불멸성은 어떤 불멸성? Man can have,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예. 이러한 어떤 흔적, 이 불멸성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렇죠? 그땅 위에다가. 그러한 어떤 이 작은 땅, 한 조각의 땅, 이 바로 what I wanted예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 진짜 힘들죠. 뭘 이렇게 글을 어렵게 썼나? 아, 예. 아무튼 이제 마지막 문장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나는 cannot see that. 대디아를 볼수 없습니다. 인간은 could wish. 바랄 수 있다는 거. 그쵸? 뭐를? 더 나은 내세죠. 애프터 라이프니까. 뭐보다? 평화, 뭐에 대한 평화? 자, oblivion, 이게 뭡니까? 망각이죠, 망각. 망각의 평화, 그리고 불멸성. 근데 어떤 불멸성? 불멸성? last in이니까 어디 어디에 안착하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정도가 되겠죠. 바로 집에, 그리고 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그리고 오래된 담벼락에, 그렇게 이 깃들어 있는 정도가 되겠죠. 뭔가 안착해 있는, 안식하고 있는 불멸성과, 그쵸? 그리고 이 망각의 평화보다 더 나은 내세를 인간이 바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아, 힘들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단 얘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게 좋단 얘기죠. 예. 그러면서 아주 찬란한 그런 유니버시티와 뉴욕과 워싱턴에서의 그런 눈부신 삶이 아니라 조용한 시골로 돌아가서 그 작은 땅을 가꾸고 일구고 그리고 그 땅에 내이 어떤 그 필링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 물려주고 또그 자녀들은 그 땅을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는 그러한 이 삶. 이런 것이 아주 좋다. 이런 걸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것도 참 어려웠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